오늘은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전 역에서 기념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라 그러면 The Capitalism이라고 하는 이 책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책은 인터넷상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캐피탈리즘, 마르크스, 칼막스로 검색을 하면은 PDF 파일을 이렇게 볼수 있어요. 책이 이게 볼륨 1, 2, 3, 아마 3까지 있을 거예요. 저도 읽어본 지가 꽤 오래돼서 기기감감을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쉽게 이렇게 PDF 버전을 볼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니까 탐나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 책은 인문계보다는 이공계 출신들에게 더 읽기가 편하고 쉽게 와닿는 그런 책이에요. 오히려 인문계 분들은 좀 이걸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프로그래머들한테 특히 맞습니다. 왜냐니까 이 책의 서술 구조 자체가 코딩 알고리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책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프트웨어 디자인 혹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으로 쓰여져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책이 더블 최초의 책인 것 같아요. This is the first book. 최초의 책.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쓰여진 최초의 책이 이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뭐또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읽어본 책들 중에서 가장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가깝게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노동 가치론이라고 하는 게 초점되고 있어요. The Value of Labor. 이게 뭐냐는 거죠. 노동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건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말 깔끔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자녀들한테도 꼭 읽독을 권합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금수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하고 읽을 때는 당시에는 이게 법적으로 이게 금수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터넷상에서 그 당시에도 볼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인터넷상으로 볼수 있었던 그 폰트가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고, 좀 그냥 화면을 그냥 종이책을 그냥 그대로 스캔한 형태로 공개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깔끔하게 폰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볼 수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책 자체는 노동의 가치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성찰이고, 모든 노동의 가치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The value of labor is the same to all kinds of labors. 모든 종류의 노동에 있어서 그 가치는 동일하다. 그래서 그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을 이제 시간, 그죠? Time value of money, 돈의 현재 가치 비슷하게 Time value of money라고 하는 거는 돈의 현재 가치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돈을 현재 시점으로 환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걸 이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이게 company evaluation으로 진행되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 산정을 하는 거죠. 주가 산정. The price of a stock. 그죠? 혹은 또는 뭐 debt, 채권. 채권의 가치를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time value of money라는 게 되는데, 이 노동 캐피탈리즘에서는 노동 가치를 the value of, time value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노동의 가치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판단 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이제 논리 체계가 전개되어 나가는데, 책세 권에 걸쳐서 딱딱딱딱 전개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의 시간당 단가, 시급, 그죠? 시급을 아워리 페이먼트라고 하나요? 아워리 페이먼, 그죠? 어버 닥터. 이것이 같다는 거예요. 뭐가 같으냐니까 that of a lawyer 하고 같다는 거고, 이게 뭐가 같으냐니까 that of a plumber, 그러니까 배관공하고도 같고, 그죠? a farmer 농부하고도 같은 거예요. 모든 그 직업이 같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파머가 되는 것보다 농부가 되는 것보다도 10년의 시간이 더 든다. 그러면 여기에 타임밸류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타임밸류 환산해서 그 10년의 시간을 의사의 시급에다가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의사의 시급과 로열의 시급 그리고 플라머와 파머의 시급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타임밸류와 요 두 가지 전제입니다. 두 가지 전제가 결합되어서 이렇게 이제 같다가 아니라 이제 비슷하다 틸트가 되게 되죠. 그죠? 비슷하다, 다르다 혹은 뭐 같다거나 다르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제 비슷하다, 근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혹은 다르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 다르다 세 가지 종류가 되는 거죠. 이걸 아니다.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고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같다. 이렇게 같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1안입니다. 1번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1, 2, 3 같은 경우와 유사한 근사한 경우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구별을 좀 하는 것이 노동 자본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모든 종류의 노동의 가치는 동일하다라고 하면 이때는 1번으로 오게 돼요. 그죠? 그리고 모든 종류의 노동은 동일한데 시간 그 노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시간을 고려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2항 타임밸류 오브 마니 시간 돈의 시간 가치처럼 그죠? 어떤 시간이 투입되면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시간과 농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따라서 서로의 페이먼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의 가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만 돈을 임금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노동의 가치가 같지 않다. 그죠? 이 두 개의 전제를 부정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의사가 10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의사가 되고 1년간 준비해서 배관공이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둘 다 30년씩 일을 한다. 그죠? 그럼 31년치의 임금이 플라머에게 주어져야 되고 이 사람 일생 동안 그리고 의사에게는 30년과 10년을 추해서 40년치의 임금이 주어져야 되는 거고 그죠? 그것이 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본질적으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품질이 다르다.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고급 노동이 있고 저급 노동이 있고 시장이 그 가치를 판단한다 라고 하게 되면 요 사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요것만 하면은 이렇게 되고 요것과 요것을 결합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이것 두 개를 부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요게 노동 자본론을 제가 5분 만에 요약한 겁니다. 5분만. 그죠? 5분 좀 더 걸렸나요? 한 10분 걸렸군요. 이 책 세 권 분량인데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굉장히 많은 예시와 더불어서 논의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한 5분이나 10분 만에 요약하라. 그러면 이걸로 딱 요약이 돼요. 아마 전 세계 어디서도 자본론을 이런 식으로 요약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 세계에서 인류가 책을 참 오래전부터 파피루스부터 기원전 3000년 그러니까 5000년 전부터 나일강 유역에 파피루스라고 하는 풀로서 책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이후로 수천, 수만, 수백만 권의 책들이 생산되었는데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관점에서 쓰여진 최초의 책이 아마 이 책이 아닌가, 자본론이 아닌가, 그죠? 뭐 그 전에도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기발하고 좋은 그런 체계적인 책들을 썼습니다만은 정말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말을 붙일 수 있는 책은 이 책이다, 최초의 책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핵심 사상은 요겁니다. 요 다섯 줄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고 이제 이것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으로서 한 시대 한 세대를 이제 한 200년간을 풍미하고 그리고 오늘이 200주년 기념일을 해서 전 세계에서 저명한 학자들과
시민단체들, 운동가, 활동가들이 그 기념을 하고 있고 그 사상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있는 그러한 점인데, 이걸 제가 오늘 그 주제로 들고 나오는 것은 오늘 200주년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볼게 있다는 거죠. 뭘 생각해 보냐 하니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가 소셜리즘, 사회주의, 그죠? 캐피탈리즘이라고 할까요? 캐피탈리즘. 그리고 소셜리즘, 사회주의. 그리고 하나의 컬처럴리즘, and culturalism. 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첫째, 문화주의입니다. 그죠? 자본주의, 사회주의, 문화주의. 이 세 가지인데, 문화주의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문화주의. 왜 이런 용어를 만들었느냐 하니까, 이제 캐피탈리즘 자체는 이제 자본에 의해서 소득이 어느 한 사람의 소득이 결정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본은 상속되는 거고,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노동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판단하는 기준점은 the value of money, the value of labor. 그죠? 요거 여기에 대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다 똑같다라고 하면 소셜리즘이고, 그렇지 않고 노동의 가치라는 건 다르다. 그러니까 의사의 고급 노동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고, 타고나는 능력이다. 그래서 다른 것이다. 다름으로 대가도 달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캐피탈리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의 가치에 대한 관점들, 따라서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캐피탈리즘부터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자유 경쟁, 그죠? 프리 컴피티션. 이고, 그리고 다르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차별, 디퍼렌시에이션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백 차별, 인종 차별, 성 차별, 계급 차별,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죠. 왜냐니까 노동의 가치가 다르다 하는 데서 이제 성, 인종, 능력, 집안 혹은 가문의 차이점을 다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계급 사회가 본질적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급 사회. 그리고 소셜리즘은 반대로 같다. 노동의 가치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리즘 컴피티션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노 컴피티션이 되는 거고, 컴피티션. 그리고 디퍼렌시에이션은 있을 수가 없고, 이제 평등, 이퀄리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평등 사회를 지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다르다에 대해서는 워낙에 뭐 많은 사람들의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지금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시대가 왔죠. 왜냐니까 전혀 색다른 형태의 어떤 생산 수단이 등장한 거죠. 새로운 종류의 레이블, 전혀 새로운 A new breed of labor이 등장한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로봇이에요. 로봇이고 또 인공지능이죠. AI. 기존의 레이버는 이 사람이 전유하는, 사람에게만, 인류에게만 종속되는 어떤 특성이었는데, 그것이 인류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게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사상은 둘 다 뭐예요? 이 두 개의 사상은 둘 다 레이버가 인류의 전유물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러한 것들이 서로 이제 의견들이 이렇게 주어진 주의, 주장, 이념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판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토대가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전혀. 그러면 이제 이러한 시대, 노동이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등장한 이 시대에서는 거기에 맞는 또 새로운 종류의 이념과 어떤 지향점과 가치관이 필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종류의 이념을 저는 문화주의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컬처럴리즘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자본과 자본, 그 소셜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좀 살만한 나라들, 북유럽, 그죠? 노스,
유럽, 덴마크니 뭐 이런 뭐 노르웨이니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뭐 독일 이런 쪽이 다 이제 좀 소셜리즘적인 성향이 강하게 되고, 캐피탈리즘은 기본적으로 이제 앵글로색슨 계통이죠. 앵글로색슨이니까 잉글리시 계통. 뉴 브리드 오브 레이블, 요건 이제 여기서 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고, 컬츄럴리즘, 요 문화주의는 우리 한국에서 나온 거죠.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앵글로색션 계통 잉글리시 기반이니까 이거는 이제 영국 브리티시죠, 그죠? 뭐 그레이트 브리티시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고 뭐 US,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죠. 오스트레일리아, 리아 스펠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뉴질랜드,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국가들, 캐나다도 들어가겠네요. 캐나다는 상당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캐나다는 잉글리시 계통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문화적으로 가까워요.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가서 살아보면 특히 느껴요. 아마 캐나다 자체가 이게 프랑스와 영국의 합작품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캐나다는 프랑스 여기 영국이에요. 그래서 잉글랜드. 북쪽은 프랑스, 남쪽은 잉글랜드. 토론토를 하고 있는 그쪽 지역 지방 오타와인가요? 이름이? 그쪽은 잉글랜드가 접수를 했고, 그 위쪽에 퀘벡주라 그러죠. 몬트리올이 있는데 거기는 프랑스가 점령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식민지였죠. 그죠? 지금은 뭐 지금도 뭐 사실 식민지입니다. 지금도 영국 여왕이 캐나다의 국가 원수입니다. 뭐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다 영연방 국가는 다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아니죠. 그렇죠? 이런 국가들은 이런 개념들이 강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국가들은 이쪽 계통이 좀 강하고, 그렇죠? 그리고 로봇과 AI에 기반한 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리아, 한국에서 주창이 되고 있는데, 한국 내에서도 일부에서 되고 있고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른지를 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르크스 200주년 기념일을 맞이해서 쫄막한 꽁트를 하나 마감을 하겠습니다. 컬처럴리즘, 문화주의는 기존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의 노동과 다르게 자동화, 자율화, 기본적으로 오토노머스 시스템, 오토노머스 시스템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죠. 이라든가 혹은 오토노머스 뱅킹, 또는 뭐가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생산, 프로덕션, 오토노머스 프로덕션. 오토노머스라고 하는 것은 오토매틱하고는 다릅니다. 오토매틱은 오토매틱 대 오토노머스. 자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에서 자동기여 할 때 그 자동이 되는 거고, 오토노머스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자율주행할 때 그 자율주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능적이고 어떤 인간만이 하던 것을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오토노머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오토매틱은 사람이 좀 더 기계를 편리하게 다룰 수 있게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어떤 발명이라든가 장치라든가 기구를 오토매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서로 두 개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문화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베이직 리빙 스탠다드를 누구에게 다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 소셜리즘의 성향이 상당히 들어있죠. 리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수단들, 그게 뭐가 있죠? 집이 있고, 집 영어로 해볼게요. 왜냐하니까 이걸 지금 영어 미국에서 본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 푸드, 옷, 그리고 뭐 영화를 본다거나 뭐
혹은 책을 읽는다거나 교육을 받는다거나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국가가 제공한다는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은 국가가 제공하고 그 외의 것은 자유 경쟁에 의해서 획득을 한다는 거죠. 프리 컴피티션인데 자유 경쟁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게 더 추가적인 재화들, 예를 들어서 요트 혹은 자가용 비행기 온 에어플레인, 고급 주택, 그죠? 그 저택을 뭐라고 하나요? 맨션. 이런 것들은 자유 경쟁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이고, 구분하는 거죠. 기본적인 소득을 제공하되 이러한 그 뭐라고 자유 경쟁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거는 좀 자본주의적인 성격이 가지게 됩니다. 그죠? 캐피탈리즘. 적 성향. 그래서 자본 사회주의적 성향과 자본주의적 성향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북유럽식의 문화 모델과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컬처럴리즘이 북유럽식 모델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요거예요. 자율 사회 체제, 사회의 각종 인프라를 자율 시스템으로 대체한다는 것, 시스템 엔지니어, 소셜 혹은 인더스트리얼 리얼 인프라스트럭처를 자율 스스로 동작하는 AI 시스템이죠, 그죠? AI 시스템으로 다 대체를 한다는 것. 그래서 사람의 노동에서 상당 부분 노동의 짐을 상당 부분 벗어 던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생활 측면에서는 소셜리즘적인 측면이 강하고, 그리고 어떤 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을 인증하는 점에서는 캐피탈리즘의 성향이 강한데, 이 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철학과 인문학을 그만큼 중요시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미학이죠. 에티스. 스펠링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미학. 미학. 미학이라 그러면 그 속에 이제 필라스피도 들어가 있고, 필라스피. 그리고 리터러처, 문학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트, 예술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미학이죠. 미학이 어떤 삶의 그 나라 국가나 사회의 체제의 근간, 도덕성이죠. 에식스도 들어가겠죠. 도덕성, 윤리, 윤리학과 철학과 문학과 예술, 통칭해서 미학. 미학이 어떤 하나의 체제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컬처럴리즘을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캐피탈리즘과 소셜리즘은 둘 다 중심이 돈입니다. 돈. 경제예요. 이 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따라서 캐피탈리즘과 소셜리즘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캐피탈리즘은 힘센 놈이 다 가져라. 그리고 소셜리즘은 무조건 n분의 1로 나누자. 어쨌거나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컬처럴리즘은 돈 얘기는 좀 벗어났어요. 왜냐니까 돈을 생산하는 가치를 생산하는 것의 상당 부분을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자율 시스템이 수행을 하게 되니까, AI나 로봇이 수행하게 되니까 사람은 이쪽으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두고 뭘 해나가자 하는 것이 문화주의의 특징이 됩니다. 문화주의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문화주의의 임플멘테이션, 뭔가 실제 현실 세계 내에서 구현하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An implementation of the culturalism. 이것의 한 실제 사례, 실제 구체적인 행동, 그게 무엇이냐? 그게 오픈에시 플랫폼. 오픈에시 플랫폼에 대한 간략한 어떤 문화적이고 어떤 이념적인 토대입니다.